사우스 스프링스 골프장 자체가 굉장히 명문 골프장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퍼포먼스 센터가 이제 탄생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미국은 자주 가서 이런 퍼포먼스 센터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봤고요. 그 미국이랑 너무 똑같이 잘 만들어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웅장하고 너무 멋있었어요. 또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서 켈러의 소속 선수로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. 더 정확하게 제 구질도 잘 알고 탄도라든지 거리면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 이런 피팅은 되게 좋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문적인 피터가 옆에서 맞춰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.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퍼터라고 생각하는데 넘버 원 브랜드 오디세이가 퍼터만 피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서 저로서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. 휴식 공간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조건이 잔디에서 경험을 많이 못해요. 그래서 여기는 잔디 연습장, 뭐 그린, 펑크샷이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도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연습할 수 있게 돼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실내에서랑 야외에서도 이제 타구감이 확연히 다르거든요. 소리도 다르고 볼플라잇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거죠. 정말 웨지를 받았을 때 정말 실전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퍼터를 받아서 바로 근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매일 와서 연습하고 싶습니다.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해주면 저희는 그 피팅 해준 거에 대해서 더 믿고 더 시합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100점 만점에 110점, 10점 플러스에서 더 드리고 싶어요.